안녕하세요. 워너골프의 김현욱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의 회전 근개에 대해서 어떠한 가동성을 그리고 강화하는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깨의 회전 근개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백스윙 때 오른손 위에 올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른쪽 팔이 안쪽에 들어가서 올려라. 그랬을 때 안정적인 다운스윙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만들고 다운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다면 어깨의 회전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외회전이 되어 있어서 또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좀 더 엎어치거나 오버헤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왼쪽에 어깨의 이 회전 근개의 가동성이 적다면 마찬가지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릴리스라고 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레슨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부분, 내 몸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한번 이금우 선생님과 함께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우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이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깨의 회전 근개? 네. 회전 근개, 그리고 어깨 날개뼈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견갑골? 그렇죠. 견갑골을 잡아주고 있는 등 근육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엔 수건을 좀 활용을 할 거고요. 수건은 짧게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정면을 봤을 때 어깨 넓이 정도로 수건을 잡아준 정도. 네. 옆모습으로 보면 수건을 내 가슴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를 펼친 상태에서 어깨하고 주먹을 앞쪽으로 일단 한번 쭉 펼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뒤에 날개뼈가 넓어진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등이. 아, 요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깨 뒷면 겨드랑이 그리고 날개뼈를 쪼아주는 것처럼 뒤로 다시 이동시킬 겁니다. 아, 그럼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뒤에서. 이게 막 근육이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구부리지 않고 날개뼈랑 어깨로 내 몸을 뒤로 쭉 당겨주는 연습이에요. 네, 여기 어깨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앞뒤 움직임이 내가 움직이고 있나 싶을 정도 작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일단 길게 만들어내는 연습. 그걸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직접 잡아보실까요? 제가 이거 될까요? 네. 일단은 자, 어깨 넓이로 아주 잘 잡아주셨고 네. 등이 펼쳐지는 것처럼 한번 손을 한번 앞으로 좀 더 멀리 보내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때 근데 등이 너무 둥그렇거나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그렇죠. 가슴은 펼쳐주시고 당겨 오실 때 자연스럽게 네. 팔꿈치 구부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게 그렇죠. 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은 당겨 오면서 뱉어내실 거고 수건은 계속 조금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됐나요? 네. 전체적으로 손을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네. 주먹이 가슴 정도 높이. 오, 되게 힘드네요. 손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원래 운동을 날개뼈를 잡아주고 어깨가 뒤로 회전시키는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손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흔히 또 많이 쓰는 이 승모근을 써버리게 돼요. 그렇죠? 으쓱. 어깨는 계속 아래로 꾹 눌러 내리는 것처럼. 아, 어깨가 이렇게 눌리면서 그렇죠. 빼는구나. 네. 그래서 스윙하고 나서 우리 승모근 뭉치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시죠? 네. 목이 불편해지는 경우들. 네. 네.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좋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수건을 활용한 이런 뭐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운동. 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 운동을 한번 밴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번에는 방금 하셨던 동작에 좀 내용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쪽 방향에서 저랑 옆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럼 갈게요. 프로님이 밴드를 한번 잡아주시고 저는 조금 전처럼 비슷한 자세를 취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밴드를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잡아준 상태 방금 했던 동작 있죠? 여기에서도 역시 밴드에 어느 정도 텐션 아주 가벼운 텐션은 걸려 있어야 돼요. 자, 어깨, 날개뼈를 누르면서 뒤로 이동시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 그리고 팔꿈치를 옆으로 활짝 펴서
바닥과 팔이 평행한 정도. 네. 그리고 90도. 그리고 네. 뒤로의 외회전. 아. 꾹 끌어당겨줄 거예요. 네. 다시 팔꿈치는 고정. 바닥과 평행. 네. 다시 앞으로 펼쳐주는 동작. 네. 자, 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근데 바로 하기 힘드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한 손으로만 보여드리면. 자, 반대쪽 손은 이 팔꿈치 위치를 계속 잡아줍니다. 운동 중에 팔꿈치가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가볍게 받쳐놓고 날개뼈 뒤로 당겨주고 같이 뒤로 밀어내고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다시 돌아오게끔 한쪽 손이 잘 되면 그때 두 손으로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한번 직접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뭐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손의 간격은 항상 어깨 넓이로 시작을 해주시고 아, 넓이로. 자, 날개뼈가 한번 뒤로 네. 모이게끔 당겨주세요. 이거를 그렇죠. 으쓱 으쓱 내려서 맞아요. 그리고 양 팔꿈치가 90도가 되게끔 옆으로 펼쳐줍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날개뼈가 모인 느낌, 어깨 후면이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손목의 움직임 없이 네. 그대로 팔꿈치를 회전시켜서 쭉 펼쳐 올려봅니다. 네. 다시 천천히 원래 자리를 돌아오고 네. 다시 처음 위치로. 자, 요게 한 동작이 되겠고 네. 자, 요거를 10번까지 반복을 하시는 걸로 할 거예요. 지금 제가요? 네. 네. 자, 해볼까요? 계속 이어서 하나, 한 동작 한 동작 끊어서 갑니다. 둘, 셋 하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땡기고 옆으로 팔꿈치를 펼쳐주고 펼쳐주고 뒤로 외회전 돌아오기. 이게 아마 네. 뭐라 순서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이걸 당겨주고 벌려주고 올려주고 그렇죠. 내려주고 이렇게. 네, 그래서 한 동작씩 끊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으로 가주지 아,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끊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너무 빠르게 했을 때는 역시 우리 습관대로 목을 네. 쓱거리는 네. 움직임을 많이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말고 한번 이지미 프로도 한번 시켜볼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이지미 프로 한번 나와보시죠. 네. 자, 보셨죠? 잘하실 자, 것 같은데요? 네. 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힘들게. 아니에요. 저 약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동작. 한번 어깨, 날개뼈를 뒤로 쓱.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를 펼쳐내고. 이때 팔꿈치의 위치는 어깨랑 같은 높이를 유지, 그렇지,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네. 밀어냅니다. 네. 자, 계속.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위로. 그렇죠. 처음에 팔꿈치 위치. 그래서 우리 한 손으로 연습할 때 아까 한 손을 받쳐놓고 가면 더 좋아요 라고 했던 부분이 팔꿈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건데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여주시죠. 카메라 앵글상. 네. 그리고 그 상태로 해서 어깨랑 날개뼈를 먼저 그렇죠 뒤로 잡고 팔꿈치 좋습니다. 회전 천천히 돌아오기. 숨 쉬셔도 되는데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순서가 네. 생각보다 안 하던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색한 움직임이실 네. 거예요. 한 동작 한 동작 끊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길 때는 숨을 참고 했다가 우리가 동작이 지금 좀 길죠. 그래서 네. 한숨에 한 호흡에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건 정말 전 자연스럽게 아 그냥 숨 쉬어요. 네. 네. 하나 둘 이건 총 몇 세트를 하는 건가요? 자, 한쪽에 우리 10개씩 반복해서 네. 항상 좌우를 똑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깨 강화 운동은 강도는 낮추지만 횟수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3세트 이상 반복을 하셔서 계속 어깨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어깨에 어떤 텐션을 주고 강화 운동을 해보셨는데 네. 이 느낌 가지고 한번 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네. 해볼까요? 이번엔 드라이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느낌상 좀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먹먹하다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등이 네, 심리적으로 어깨에도 어떤 안정감을 좀 줄 거예요. 펌핑된 느낌? 뭔가 좀 이렇게 펌핑된 네, 느낌이 좀 있어요.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힘이 잡혀 있는 좀 안정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저는 이제 어깨의 그 회전 근개의 가동성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견갑골이랑 같이 운동을 하니까 백스윙에서 좀 흔들리는 골퍼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좀 펌핑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탄탄해진 느낌? 거북이가 된 것 같아요. 센서가 읽지 못하는데 확실히 좀 뭔가 여기서 펌핑이 된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깨의 회전근개 그 다음에 견갑골 운동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이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어떤? 네,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하체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하체 운동. 네, 하체 운동은 뭐 체중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겠고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또 전체적인 스윙에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거고 그런 움직임 그리고 역시 조금 힘든 체력 훈련까지 포함해서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네, 짐올육의 이규모 트레이너였습니다.